배급장을 다 떼고 대결한 게 카스테라를 준 거, 아 카타르시스를 준 거. 그냥 노이즈에 걸렸어. 그냥 노이즈에 걸렸단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단단해지고 싶은데. 아 뭘 함몰은 안 하. 개새끼들. 흑백 요리사 어제 마지막 회로 끝났습니다. 나 김예림 이 비오지니 스포를 다 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걸러서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눈 감아주세요. 나폴리 마피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김예림이 맞췄죠. 김예림이 올라간다 했잖아. 그리고 인생 요리할 때 진짜 레전드였어. 할머니가 생각나는 요리를 딱 했어요. 근데 나님은 사실 헬카스밖에 안 떠오르던데. 아니 개국지 파스타를 만드는 거야. 와 야 헬카스가 생각나는 콩콩한 파스타. 그거는 우승해야지. 맞잖아. 야 콩콩한 파스타 개국지 파스타 뭐예요? 아니 난 삼국지만 알지 개국지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 자 그래서 일단은 총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던 점, 스킬, 연출, 편집, 캐릭터, 그리고 진짜 디테일까지 너무 다 좋았어요. 그죠?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너무 다 좋았다. 그 중에 단연 최고는 편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서바이벌 형식의 예능이었잖아. 근데 서바이벌을 보다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궁예질을 하잖아. 그래서 궁예질을 하면은 편집에서 온 그런 게 있어. 아 얼추 얘가 올라갈 것 같고 얘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대충 얼추 맞춰요. 근데 이 흑백요리사에서는 편집으로 그냥 클리셰를 다 꺾어버렸어. 뭔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은 여경래. 여경래도 올라갈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그 누구지? 김경섭 닮은 그 실론캐 있잖아. 이 사람 또 완전 연출로는 대고수처럼 연출했는데 첫 번째 요리할 때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와 이 사람 진짜 높게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금방 그냥 떨어지더라. 또 이런 서바이벌에 아우트로에 항상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궁금하게 만드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 야 씨 다음아 뭔데 뭔데 아 존나 궁금하다 야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PD의 역량, PD의 역량이 엄청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PD의 역량이 빛을 발했던 거는 두 번째 기획의도. 제목을 보시면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많은 계급들이 있잖아. 예, 요건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김예림 네가 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냐 뭐 자시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점을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무슨 갈등이 되세요? 어 시대 갈등, 세대 갈등, 뭐 고부 갈등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대 갈등, 세대 갈등 등을 표현을 하면서 이 똑팔육기들 특히나 젊은이들이 킹받아하는 부분이 나이가 많고 실력 없는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를 느낀단 말이야. 뭔 말 할? 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상급자 중에서도 실력은 진짜 X도 없는데 나이만 먹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죠 회사에. 그거 나라고? 본인 소개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접니다. 아니, 실력 없는데 나이만 먹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잖아. 에? 김예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존재한단 말이야. 속으로는 와 한판 다이다이 깨고 싶은데 현실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부분이냐고. 킹치만 흑백요리사에선 대급장을 다 떼고 대결한 게 우리한테 카스테라를 준 거지. 아 카타르시스를 준 거지. 뭐 말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카테라 주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특히 더 흥행을 했던 건 블라인드 테스트 때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재밌다 하는 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왜 열광을 했냐? 사실 우리 사회 공정 정의 외치지만 문재인 시대 때 더 불공정해지고 조국 조민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공정 정의만 외치면은 그냥 노이즈에 걸렸어. 노이즈에 진짜 노이즈에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 블라인드 룰을 보고 와 이거는 진짜 공정하다. 똥깐만 노이 제로에 걸렸잖아요. 우리 제로 좋아하시잖아. 노이 제로 노이 레즈에 걸렸어요. 어쨌든 뭐만 얘기하면 텐션이 오르노. 나가 임마 나가
알바노? 사실 요리사가 눈을 가리고 음식을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백종원이나 안성재급 정도 되는 사람이면 사실 요리만 봐도 아 이거는 아마추어가 만든 거다 라고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요리를 보지 않고 진짜 오롯이 맛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엄청 카스테라를 느낀 거지. 와 이거는 진짜 공정하다. 젊은이들이 이거지! 바로 우리가 이런 걸 원한 거야! 라고 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후반부 가서 공정한 룰이 조금씩 무너지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야. 이게 후반 가서는 좀 재미가 점점점 없어졌거든? 그런 게 깨져서 그런 거야. 뭔 말인 줄 알죠? 그리고 또 김예린 같은 이 찐따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에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갑자기 막 3명 내보내고 막 그런 것들 봐봐 봐봐 아 또 저 또 불편해하는 애들 봐봐 저. 근데 김예린 프로그램 너무 믿는 구석이 있음. 대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 아 뭐 짜져 있겠지. 그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저런 애들이 민감해한다고. 야붕이 같은 애들이 목마라. 아, 앞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젊은이들 입장이에요. 백수적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들 나와서 실력으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젊은이들을 이기고 나 아직 안 죽었다 보여주는 거야. 반대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쿨하게 명예 퇴직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한 가지로 서로 막 되게 리스펙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거죠. 왜? Why? 우리 사회에선 볼 수 없거든. 정말 실력으로 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실력이 자기가 없으면 그냥 쿨하게 아 재밌었다 그래도 내가 길을 터주는 게 참 선배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경래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젊은 사람이 올라가야죠. 얼마나 멋있어요. 야림이 자리 누구한테 물려주고 터주나요? 저는 30년 더 해먹어야죠. 저는 똥칠 때까지 비켜주지 않겠습니다. 난 끝까지 해먹을 거야. 킬킬킬. 뭐? 또 재밌었던 요소 심사위원 우리 종파리! 종파리 빼놓을 수 없죠. 아니 종파리가 예능을 진짜 잘해요.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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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웃은 사람 있어요? 근데 종파리 박사로서 종파리가 고집이 어마무시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야 종파리들 고집은 아무도 못 이긴다 아무도. 왜 와이? 안성재랑 초반에 의견 충돌이 막 있었잖아. 의논한다고 뭐 30분 40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반 가서는 종파리 고집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약간 종파리가 나이로 그냥 찍어 누른다니까? 뭐 안성재 얘기하면은 고로 칼을 해버려. 그래서 마지막 칼을 보면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는 1대1 나와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2대0 으로 맞추잖아. 근데 마지막 화에는 만장일치 심사로 바꾸거든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성재가 제작진한테 가가지고 말한 거야. 아니 내 내 종파리랑 못하겠다고. 1대1 나오면 뭐하냐고. 종파리가 지 나이 많다고 내 의견 다 묵살하고 나 그러면 안 하겠다고. 나 종파리를 안 한다고 이러면서 2대0 이런 식으로 만장일치 심사 안 하면은 나 심사 안 하겠다 쪼르륵 가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화에는 만장일치 심사로 바뀌 거라니까. 알바노? 아 한줄요야. 요리사는 요리할 때 제일 멋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꿀컥꿀컥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다 요리사들 한명한명 인생이 담겨있어. 뭔 말인 줄 아시죠? 한 단계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럴 때 꿀컥꿀컥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물을 안 흘리는 거야. 눈물은 고여있는데 눈물을 안 흘리는 모습 보고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 사람들이 닳힐 대로 닳혀서 마음은 꿀컥하지만 눈물까지는 안 나는 거야. 나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 나도 저렇게 단단해지고 싶은데 나는 안 단단하잖아. 나는 안 단단해서 맨날 힘들어서 그냥 초콜릿 먹고 싶다 생각하는데 아 뭘 함몰은 안 하... 아 개새끼들 아 눈물이 나오려다가 쏙 들어갔다. 뭐? 요리를 보면서 사람의 성격을 참 닮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리사들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요리에 대한 이제 가치관이 있는 거죠. 봐봐. 에드워드리는 그대로 포기하거나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겁나 좋아해. 이 서바이벌에서 이런 단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 그리고 최연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밌는 그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해강록은 조려, 곁들여, 조림과 곁들임. 이게 다 철학이잖아요. 들기름에 조린 굴을 곁들여요. 들기름에 조린 굴을 곁들여요. 항상 곁들이시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프리플스타. 천천히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천천히 익혀서, 천천히 끓여서. 셰프님, 천천히 해주세요. 아, 저도 천천히 좋아해요. 저도 천천히 좋아해요. 아, 핏 팬티는 왜 봤냐고요? 아, 저 천천히 하는 거 좋다고 얘기했는데 티팬티가 뜨고 남자 팬티가 뜨는 거죠? 흑백요리사 2 안 나오냐고요? 종파리가 참가자로 나오지 않는 이상 흥행 안 됩니다. 목마라? 1라운드 종파리 무장세 이거 하고 2라운드에 권총 들어야 돼. 그리고 3라운드에 영역정대까지 하지 않으면은 종파리 우승 못합니다. 아가 교수지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진짜 써야지 종파리 흥행시킬 수 있음. 목마라 킬킬킬.